그 당시에 그러면서 최현준 선수가 이제 국내 선수 우승에 물꼬를 텄죠. 그렇습니다. 자, 박정우와 최현준의 128강 경기. 이제 1세트 박정우의 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번, 6번, 8번의 공 위치입니다. 1세트 시작. 길게 시도했죠. 네. 길게 시도할 때 이제 빨간 공의 움직임을 조금은 확실하게 좀 만들어줘야만 득점이 용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두께가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면 저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쳐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죠. 예. 득점 성공하는 박정우. 얇은 두께로. 그렇지만, 아. 내 공이 약간 끌리는 모습이 조금 보였는데, 저 두께 사용을 할때 이제 당점이 살짝 내려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조금 두꺼웠네요. 그렇죠. 더 얇은 두께에서, 그렇죠. 원에서 투로 갈때 회전량이 최대한 전달이 많이 되게끔, 조금은 부드러운 스피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쉽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최현준의 1세트 1이닝. 직접 시도했고요. 네. 아,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습니다. 사실 최원주 선수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국내 선수 중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항상 스트로크 사용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 공의 움직임이 우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쓰고 있는 박정우. 우선 뭐두 공이 모여 있기는 한데 확실하게 뱅크샷 득점을 좀 노릴 수 있는 각도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백샷 시도. 오, 그런데 네. 맞았어요. 내공의 출발 위치가 좀 길어지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네.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내면서 저 빨간 공을 먼저 맞추는. 네. 마지막에 이제 피켜치기 같이 득점이 되는 거죠. 예. 약간 바로, 어려운 자세. 네, 옆돌리기인데요.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끌어내는 게 조금 불편한. 자, 이게 충돌이네요. 근데 박정우 선수 같은 경우, 사실 뭐 1부 투어도 처음이고, 네. 이번 시즌부터 이제 계속해서 1부 투어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난 시즌 3부 투어에서 바로 1부 직행을 한 선수예요. 네. 큐스쿨을 통과를 하고, 큐스쿨에서도 마지막 3차에서, 네,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1부, 네, 또큰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원준의 첫 득점 나옵니다. 전체적인 뭐 기록상 사실 평균 득점만 놓고 보면 최현준 선수가 조금 앞서 있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네. 세트 경기에서는 한 세트를 빼앗기는 순간 네, 경기 흐름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최현준. 사실 최현준 선수가 첫 시즌이었죠. 첫 시즌부터 우승을 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당구 팬들에게 최현준이라는 이름을 좀 알린 그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동안 또 성적이 나오지 않다가 지난 시즌에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낸. 참 국내 선수로서는 이렇게 다승하기가 정말 어려운 PBA 투어인데 세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승을 한 선수가 이제 3명 있잖아요. 네. 저 가장 많이 한 선수는 이제 조재호 선수고요. 네. 그리고 강동궁. 지금 최원준 선수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대3 동점.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그렇죠. 짧게 각을 만들어내는 지금 일곱 쿠션으로 득점을 노렸고요. 네. 그런데 아슬아슬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는 조금 짧아지는 각이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득점이 저 살짝 부족하게 만들어졌죠. 네. 바로 넓은 쪽으로 빗겨내는. 자, 회전 조절을 알맞게 했나요? 네. 자, 아하. 공타가 나옵니다. 지금보다 분리를 좀 더 확실히 키우면서 회전량을 살릴 수도 있었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회전을 아주 조금 사용하면서 적절한 각도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네. 뭐 진행은 상당히 비슷했지만, 저 마지막에는 이제 회전이 조금 빠진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약간 고민을 하다가 원뱅크예요. 뱅크샷 시도. 아, 성공하네요. 자, 뭐 오른쪽에 이상대 선수도 뭐 지켜보는 가운데 있고요. 최원준 선수와 이상대 선수는 또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네. 김인권 선수까지 사실 이 세 명의 선수가 네, 한 지역에서 뭐 1, 2, 3번을 이렇게 나눠가는 상당히 지금 PBA 투어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자, 앞돌리기 짧게가 예, 아, 지금 네, 가로막히는. 네.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때 일목적과 이제 내공의 움직임이 같은 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얇게 가거나 이제 두께 사용을 지금처럼 하는 시도에서는 마지막 첫 충돌 타이밍을 빼야 돼요. 약간은 조금 얇았던 모습이 자, 득점이 안 됐고요. 아, 지금 3뱅크 시도 네, 네. 어려워 보이는데 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목적고 맞고 나서도 사실 득점이 안 되는 형태의 시도는 사실 어렵죠. 네. 지금 뭐 빨간 공에 딱 브릿지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다른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네. 밀고 들어오면서 득점을 노려봤는데, 뭐 득점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원준 타임아웃. 하얀 공 옆으로 옆돌리기가 사실 가장 좋아 보이는데 하얀 공의 진로죠. 네. 하얀 공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 안쪽으로 시도하네요. 네. 지금은 장장단으로. 자, 그리고 성공합니다. 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네.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도를 줄여서 득점할 수 있고 다음 공 배치도 지금 이 선택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예. 자, 연속 득점. 조금 빠른 스피드가 네, 마지막에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 공 살짝 득점이 됐죠. 그렇죠. 회전을 조금 줄이고 이제 시도를 한다는 게 저 마지막에 이제 짧아지는 각이 나왔고요. 자, 다시 가는데요. 하지만 맞지 네. 않습니다. 참 지금 같은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이 이번 대회 선수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빠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각이 나오고요. 네. 지금은 약간 늦춰졌는데
오히려 조금 길어지는 진행이 됐죠. 그렇죠. 장장 단으로. 네. 자, 네. 맞춰냈네요. 자, 박정호도 뭐 공타가 두 번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득점을 해줍니다. 살짝 자세도 약간 불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트로 가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3쿠션 득점 해냈습니다. 여기서 원뱅크 시도인데 아하, 코너를 정말 깊숙한 지점을 돌려서 저 빨간 공 쪽으로 내려오는. 네,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득점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도죠. 그렇죠. 뭐 지금보다 좀 더 얇게 맞춰서 장단 장으로, 네, 뭐 내려오는 각도도 저 설계를 해볼 수는 있었네요. 그렇죠. 자, 좀 빠르게. 오, 비껴치기. 아, 네. 자, 짧아지는 각이 되나요? 오, 성공합니다. 네. 아, 저 하얀 공의 움직임이 정말, 네, 예리하게 들어가야만 지금처럼 득점이 되는 지금 이 비껴치기 시도가, 아, 마지막에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뭐 전혀 충돌이 나지 않았는데 위험했기 때문에, 예, 미안함을 표시를 했죠. 자, 8대 4로 앞서고 있는 최원준. 아, 원뱅크 넣어치기. 네. 빨간 공이 탁 방해를 하죠. 아, 네. 방해만 안 왔으면 이제 두 점 추가를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보다 이게 또 얇게 맞으면 내 공이 돌지를 못해요. 네. 네, 쉽지 않은 또 선택이었고. 박정호 선수의 대회전. 네. 아, 여기서 걸립니다. 충돌 납니다. 시원한 스트로크를 하긴 했는데 저 하필이면 저 일목적구 노란 공이, 네, 딱 가로막히는 지금. 네. 뭐 충돌이 나지 않으면 거의 득점이 되는 코스였는데 자 아쉽게 됐고. 예, 오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최원준 선수 뭐 장타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2이닝부터 지금 6이닝까지 계속 꾸준히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이닝만 공타였고 3점, 2점, 2점, 1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일수록 공타도 적고 득점 확률이 우선 높다 보니까 어떤 배치가 와도 맞춰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네, 연속 득점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꾸준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 사실 크게 이렇게 폭발적인 득점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우승했다는 건 득점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어떤 배치가 와도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옆 돌리기. 예, 네. 좋네요. 11대 4로 1세트 앞서가는 최원준. 스피드 사용까지 뭐 잘 됐던 득점인데. 자, 이상대 선수가 이제 허벅지 박수를 쳐주는데요. 오늘까지가 이제 128강전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저 선수들 이제 자신의 경기 전에 이렇게 테이블 파악도 하면서 앞선 경기들 관전하는 모습이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이닝에서 3득점 최원준. 자, 지금 더블 쿠션도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이렇게 장거리로 이동을 했는데도 아쉽게 득점이 안 되는,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해놓고 내려온 좋은 선택이었죠. 네. 길게 만드는 시도인데, 오, 네. 충돌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도와주나요? 도와줄 수도 있는? 도와주나요? 자, 도와줍니다. 네. 목적 구간에 충돌이 먼저 났고, 네. 네, 살짝 이동을 했는데, 자, 내공의 득점 라인으로 그대로, 네, 옮겨간 득점이 됐습니다. 예. 어려운 공을 이렇게 선택해서 구사했을 때, 저 지금 같은 또 행운의 득점 상당히 큽니다. 아, 지금은 너무 짧지 않나요? 네. 네. 정우 선수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장타력이 있다. 네. 큐스쿨 기록을 보니까 연속 득점, 하이런이죠? 하이런이 14점, 12점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높은 기록인데 공격력이 그만큼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박정우 선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원준 선수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만 박정우 선수와의 첫 대결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4위권 선수와의 대결처럼 좀 빡빡한 경기 운영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뒤돌리기와 원뱅크 중에, 자, 지금. 자, 원뱅크인데요. 아, 자, 그리고 있나요? 있죠. 가는데요. 뱅크샷 성공합니다. 네. 2이닝 때 뱅크샷, 그리고 지금 8이닝 때 뱅크샷 성공한 박정우 선수입니다. 돌리기로. 아하. 네. 내공이 좀 뻣뻣한 각도가 만들어지면서. 네. 저 지금 저 충분히 내공에 휘어지는 각도도 편하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고. 네. 밀어내는 스트로크를 해준다고 했는데 내공이 앞으로 전진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마 뱅크샷 득점 이후에 괜찮은 배치가 나왔는데 저 박정우 선수 연결이 안 된 게 조금 지금 아쉽긴 해요. 예. 얇은 두께. 네. 자, 잘 보시 맞습니다. 상당히 세밀한 터치로 또 득점을 해주네요. 네. 자, 1세트 12대 7 앞서는 최원준. 비껴치기를 했을 때는 내공의 각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얇은 두께로 공략을 참 잘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죠. 넉넉하게 비껴치기. 회전 전달 잘 됐습니다. 네. 네. 1세트 승리까지 2점 남은 최원준. 원에서 투로 각이 꺾일 때 이제 회전량으로 전체 각이 딱 만들어지는데 저 알맞은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대회전으로. 자, 여기서 충돌 나는 한 차례 있고요. 그런데 야, 해그네그 득점. 네. 크게 인사. 정말 행운이었어요. 세트 포인트.
뒷목적 두께가 네. 조금 얇은 두께가 아니었나 보여졌는데 바로 걸리고 말았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충돌 이후에 네,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득점. 자, 아, 예. 네. 자, 최원주 선수가 8이닝에서 넉점을 몰아쳤고 행운의 득점까지 만들면서 1세트. 뭐 그래도 최원주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하면서 1세트 승리합니다. 네. 특히 마지막 이 또 빗겨치기 득점은 네, 상당히 감각적으로 또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 상단으로 밀어준 공이 휘어지면서 3 쿠션 완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자, 1세트가 끝났고 15대 7 최원준이 1세트 승리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